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셋째 원리인 오직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오직 믿음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중세말 로마 가톨릭교회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가르침에 맞서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롭게 된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 교리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이 믿음이 행함을 배제한다고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행함을 추가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것도 잘못이지만 행함 없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를 합리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오직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가 한국 교회의 윤리적 퇴보를 낳았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악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율법이 선하다고 하면서 무의식으로는 율법을 부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를 정제하고 밀어내면서 율법까지 덩달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율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부흥회에 참석해 말씀도 듣고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에 참석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막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새벽기도를 하거나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제 속에서 오늘 이런 데는 가지 말고 저런 일은 하지 말고 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제사법은 제사 규정,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공생활 규정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지된 규정들입니다. 이 둘과 달리 도덕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준수해야 할 규정입니다. 도덕법은 착하게 사는 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시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혼동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십계명 준수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위한 것이란 점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악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십계명은 구속받은 백성, 즉 성도의 삶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충동이나 감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을 나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의 삶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칭의는 물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